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조선주, 정유주, 자동차,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포스코인데 사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네. 다 오늘 이 낙폭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오늘 엄밀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뿐이 아니라 약간 경기 민감주, 시크니컬 네. 관련된 종목분들 대부분 큰 폭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3에서 많게는 5% 이상의 좀 하락을 했고 네. 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경기 네.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인식 이후에 시장이 좀 조정기에 놓여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선뜻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뭐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파월 의장은 아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들은 약간 테이퍼링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6월 달에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약간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위험한 선호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정부가 이런 정책을 좀 나온다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상승이 좀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매력적으로 작용했었던 것이 또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험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의 대장주 역할을 네. 지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그동안 지켰던 지지선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21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주의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난 그 화요일에 네.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그것을 모두 다 네. 훼손하는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수익이신 분들은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내일 반등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 축소 혹은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고점에서 네. 물리신 분들도 일단 반등을 줬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뭐 수주 소식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5% 넘게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열 교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부품을 좀 공급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독보적인 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뭐 GM, 크라이슬러, 뭐 도요타 등 여러 업체가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해외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들은 매출이 감소했지만 국내 현대차 기아차는 외형적 성장이 이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 역할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도 인지 컨트롤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때는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연초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고 뭐 이 회사도 같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모색을 했는데 딱 그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강한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뭐 현대, 기아 모두 약세를 띄었고요. 네. 부품주들 뭐 만도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의 좀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왔던 가운데 그럼 이 종목은 주의로 볼 수 있을까요? 안전으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전 당분간은 좀 종목군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14%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 엄밀히 따지면 네. 고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고점 대비 본다면 거의 30% 정도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12%대까지 오늘 상승을 했었다가 14% 하락을 한 것이면 거의 뭐 한 30% 가까운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17일도 똑같은 모양이 나왔었죠, 한번. 네네. 그때도 한번 큰 17% 상승을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에 대비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